안녕하세요. 락타이거즈 팀의 미드라이를 맡고 있는 미키 손영민입니다. 일단 승리 소감은 이겨서 기쁜 건 약간 당연한 것 같고요.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이겨서. 일단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저는 연습 때 경기력이 안 나왔다 생각하고 연습 때만큼 경기력이 나왔으면은 대회도 다 이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연습 때만큼 경기력이 너무 안 나와서 안타깝고 아쉽고 그냥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. 일단 승률 50%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. 갈리오가 약간 탱커 느낌이긴 한데 약간 저는 예전 블라디 쓰듯이 느낌이 저는 블라디랑 비슷해가지고 쓰는 느낌이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언제까지나 공격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메타에 맞게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제 한계를 너무 공격적으로만 픽에 놓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탈리아 경기는 많이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한 10점 중에 한 5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쉬워요. 솔직히 아프리카에 이전 팀원이 없어서 그냥 별 생각 없는데 그냥 아프리카 팀에 대한 뭔가 그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겨야 할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셉스 선수가 대회 경기를 보면은 항상 잘 커 있고 팀의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. 항상 잘 크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. 뭔가 잘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. 일단 그렇게 생각하거나 있고 일단 제가 많이 밀려있긴 한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좋아심 같은 건 생기지 않고 저는 원래 여기 아래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하다 보면은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다고 해서 별로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단연컨대 롤드컵입니다. 예. 말해봅니다. 롤드컵. 가고 싶습니다. 제가 약간 외국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외국인들이랑 대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고 좀 신났고 그 좀 유럽에서의 미드나 탑 이런 1티어 챔피언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금방 폼 회복해서 더 좋은 많이 모습 보여드리고 높은 위치, 높은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. 네,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MVP.